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스 가격 때문에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장거리 자동차 여행객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금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스 가격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네요. 장거리 여행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최근 수주 동안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가스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 19일 현재 프리미엄 가스가 갤런당 평균 3달러 4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달러 72센트보다 68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가스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저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19일 현재 프리미엄 가스가 3달러 9센트입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2달러 44센트에 비해 65센트 더 비싼 가격입니다. 가스값이 비쌀 때 일반적으로 주유소 장사도 신통치 않습니다. Less customers, less business. Compared to other weeks, and I guess I hope prices go down soon, and we pick up some more business. 하지만 전미 자동차 협회인 AAA는 지난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메모리얼 데이까지 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 업계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한준입니다.